여러분 많이 기다렸나요? 오늘은 반배정을 하면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별 준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 학교에 오랫동안 내려오는 반배정 방법입니다. 이 리눅스 펭귄이 여러분의 성향을 분석해서 알맞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반배정을 해줄 겁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학교에 살아있는 전통이라고 예의 좀 갖추라고. 자, 나혜리 씨부터 앞으로 나오세요. GPL. 나혜리 씨는 GPL 반이로군요. GPL 라이선스는 가장 많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채택하고 있는 라이선스랍니다. 단 GPL은 다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비해 의무사항이 엄격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 엄격한 건 무서운데요? 너무 걱정 말아요. 다음에 주의 내용과 의무사항만 잘 체크하면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표시, 보증 책임이 없다는 표시 및 GPL에 의해 배포된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링크하는 경우 GPL에 의해 소스 코드를 제공해야 합니다. 오브젝트 코드 또는 실행 파일 형태로 GPL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경우 소스 코드 그 자체를 함께 배포하거나 또는 소스 코드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하며 자신의 특허를 구현한 프로그램을 GPL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을 GPL 조건에 따라 특허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네, 사용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를 공개하고 저작권을 잘 지키면 되겠네요. 근데 저작권은 어떻게 표시하면 되죠? 또 소스 코드 공개는 어떻게 하나요? 먼저 저작권 표시는 본 제품은 GPL 라이선스 하에 배포되는 소프트웨어인 무엇무엇을 포함합니다와 같은 문구를 매뉴얼 혹은 그에 준하는 매체에 포함시키고 GPL 전문을 첨부하면 됩니다. 소스코드 공개 방법은 CD-ROM 등의 매체에 담아서 제품 판매 시 함께 배포하거나 FTP 서버, 웹 서버 등의 소스코드를 업로드해두고 다운로드 가능한 주소를 매뉴얼 같은 매체로 알려주면 된답니다. 근데 교수님, GPL 라이선스의 경우 만약 서로 다른 라이선스를 가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양립성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죠? 아, 좋은 질문이에요. GPL의 경우 이러한 양립성 문제와 소프트웨어 특허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GPL 2.0과 동일하지만 수정 재구성한 GPL 3.0을 발표했습니다. GPL 3.0의 소스 코드를 특정한 제품에 포함시키거나 혹은 그와 함께 배포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스의 설치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소프트웨어가 롬에 설치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DRM과 관련해서 각국의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을 포기해야 하며 특허와 관련해 원래 소스코드를 개선해서 배포한 기여자의 경우 자신이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차별적이고 특허 사용료가 없다는 내용의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특허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을 제기한 날에 소송을 제기한 라이선시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종료되고 아파치 라이선스 2.0 및 아페로 GPL과 양립 가능합니다. 자, 그럼 반배정을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복기 씨. LGPL. 마복기 씨는 LGPL 반이네요. LGPL이라면? LGPL은 FSF가 GPL보다 소스코드 공개 정도를 다소 완화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라이선스로 기업에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장려하기 위해 만든 라이선스입니다. LGPL은 GPL과는 달리 원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는 공개하지 않고 이에 사용된 해당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의 소스코드만 공개하게 돼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LGPL 소프트웨어를 좀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오라, 이거 좋은 정보인데요? 어서 우리 아빠 회사에 알려드려야겠다. 아하하하, 수업 중에 핸드폰을 사용하면 안 되겠죠. 게다가 아직 주요 내용은 공부하지도 않았잖아요. 아, 네, 죄송합니다. LGPL은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표시, 보증 책임이 없다는 표시 및 LGPL에 의해 배포된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합니다. LGPL 라이브러리의 일부를 수정하는 경우 수정한 라이브러리의 소스 코드는 공개해야 하며, LGPL 라이브러리의 응용 프로그램을 링크할 경우 해당 응용 프로그램의 소스를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라이브러리 수정 후 동일한 실행 파일을 생성할 수 있도록 정적 링크 시에는 응용 프로그램의 오브젝트 코드를 제공해야 합니다. 특허의 경우는 GPL과 동일합니다. 자, 다음은 하롬이? 네. BSD. BSD라면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아닌가요? 잘 알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BSD 라이선스는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GPL이나 LGPL과 비교해서 허용 범위가 넓습니다. BSD 라이선스의 허용 범위가 넓은 이유는 BSD 라이선스로 배포되는 프로젝트가 미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인데요. 국민의 세금을 이용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만들 수 있도록 허가된 것입니다. 누구라도 BSD 라이선스의 소스 코드를 이용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도 새로운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고 판매할 수 있지요.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표시, 보증 책임이 없다는 내용을 표시해야 합니다. 수정 프로그램에 대한 소스 코드 공개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무제한 사용 가능하고, 프로그램을 바이너리 형태로 재배포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스 코드를 배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포판과 함께 제공되는 문서 또는 그 밖의 매체에 꼭 저작권 표시와 함께 면책 조항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 다음은 노은 씨. 네. 아파요. 아파? 아파치! 노은 씨는 아파치 반이군요. 네? 아파치 라이선스는 아파치 웹서버를 포함한 아파치 재단의 모든 소프트웨어에 적용되는 라이선스로 BSD 라이선스처럼 소스 코드 공개 등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특허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BSD보다는 좀 더 법적으로 완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때문에 GPL 2.0과 결합은 어렵지만 GPL 3.0과는 결합이 가능하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파치라는 이름에 대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고,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표시, 보증 책임이 없다는 내용을 표시해야 합니다. 상용 프로그램에 대한 소스 코드의 공개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상용 소프트웨어의 무제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동만이군. MPL이군요. 잠깐 설명하자면 MPL은 넷스케이프 브라우저의 소스 코드를 공개하기 위해 개발된 라이선스로, 공개해야 할 소스 코드의 범위가 모호한 GPL과 달리 그 공개 범위를 명확하게 잘 정리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표시, 보증 책임이 없다는 표시 및 MPL에 의해 배포된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합니다. MPL 코드를 수정한 부분은 다시 MPL에 의해 배포해야 하며, MPL 코드와 다른 코드를 결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경우 MPL 코드를 제외한 결합 프로그램에 대한 소스 코드는 공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스 코드를 적절한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실행 파일에 대한 라이선스는 MPL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선택이 가능하며, 특허 기술이 구현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리걸 파일에 기록해서 배포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각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걸 깨달았을 텐데요.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이 표와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BSD, 아파치 라이선스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해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없다는 것이며 GPL 라이선스를 제외한 다른 라이선스들은 모두 상업 용도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가지 공지할 사항이 있군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주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마스터즈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우승자에겐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으니 모두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래요. 우리 꼭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마스터가 되자. 그래?